어때? 제발, 제발 어때요? 맛이 써라. 제발. 아, 이게 너무 예민한데 지금 입덧이라? 맛있어. 야, 됐어. 맛있어. 나 이거 먹지, 야, 이거 먹힐 줄 알았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진짜 맛있지. 맛있어. 아까서도 잘했어? 옥수수 살 잘랐죠, 심씨가. 야사시. 야사시 옥수수가 됐을까? 부드러워. 야사시, 부드럽고, 고소하고, 맞죠? 잘 먹는다. 야, 진짜 다, 전다 먹었으면 좋겠다. 요 옥수수에는 엽산하고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철분 약을 먹을 때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옥수수를 먹으면 변비에도 굉장히 좋대. 어때요, 맛이? 맛있어. 엄지척. 와,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다행이다. 이 뿌듯해. 아, 형 너무 너무 좋아하셨겠다. 아, 밥 진짜 맛있나 보다. 사실 이렇게 밥 먹은 적이 없잖아. 아니, 근데 먹을 때 저렇게 입 크게 벌리는 거 처음 봤어. 나도. 왜냐면 주스 먹는 거 말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제일 맛있게 먹고 있어. 진짜 맛있나 봐. 너무 잘 먹어. 어떻게? 좋아. 진짜 맛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니꾸자가를 하나 올려서 한번 드셔보셔도 됩니다. 니꾸자가. 맛있겠는데? 풀린다면 해야 되는데. 당면에 윤기가 쫘르륵 흐르는 게 포인트인데. 그러지. 시무 씨가 만들었어, 이거? 네. 아무도 안 도와줬어. 야채도 고기 기름에 조금 더 복구했어야 제발. 되는데. 제발, 제발. 그래도. 괜찮나 봐. 진짜. 너무 맛있나 봐, 또 진짜. 남편이 해주니까 또다 맛있나 보다. 그래, 맞아. 세상에, 너무 멋있다. 고기는 일부러 조금 넣었어. 사야가 고기를 요즘 고기를 아예 안 먹어서. 아까 또 배운 게 있는데 감자 꼭 이렇게 안 넣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닭가슴살로 바꿀 수도 있고 야채도 바꿀 수 있고 사야가 먹을 수 있는 야채나 그런 것들로 채워가지고 만들어줄게요. 다음에 다시. 감자 많이. 좋아요. 오케이, 감자 많이 많이. 아주 닭고기. 닭고기. 닭고기를 이 양념 맛으로 그대로 심씨가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듬직하다, 듬직하다. 멋있다. 자, 골라보세요. 코로케. 고로케가 나왔는데 고로케. 어떻게? 자,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자, 사왔나? 사다 놨나? 아까 고로케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야를 위한 뭐죠? 고로케. 뭐야? 게 살이 들어가 있어요. 게. 고로케 어디 있었어요? 고로케 있었어? 고로케. 이거 어떻게 했지?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언제 내온 거지? 크림 고로케. 예. 사실 배웠어요. 사실 배웠습니다. 일단 이 버터를 녹여주시고 버터랑 이제 밀가루랑 여기서 색깔이 나지 않을 정도로 볶아주는 거예요. 해드릴게요. 버터랑 밀가루를 볶아? 우유랑 생크림. 신기하다. 와, 냄새가. 이렇게 되면 물을 안 넣어. 이게 반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속이라는 속이 되는 거죠. 이거랑 그 대게살. 우와, 이거는 뭐? 대게살을 꽉꽉 차요. 대게살. 이거 만들어 보고 싶다. 너무 맛있겠다. 참을 수가. 사야가 정말 좋아했겠는데 이거? 사야가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제 대게살로 가는 거죠. 우와.
옥수수를 여기다 네. 좀 넣어줘도 괜찮죠? 아, 옥수수도 들어가. 맞아, 그렇게 옥수수 씹히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네. 튀기기 한입 사이즈가 좋으니까 네. 이게 어머. 젖은 빵가루예요. 약간 더 부드럽고 촉촉하고 바삭함이 아. 되는. 어머, 처음 알았어요. 아, 젖은 빵가루가 있어요. 여기서 요거를 이제 예. 계란을 좀 쳐서 해줘야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감으면 됩니다. 아, 역시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맥주 안주다. 아, 진짜 완전 아. 너무, 너무 좋은 거 배워간다. 아, 정말로 저기서 아, 정말로 저기서 어, 저거 먹다가 입천장 뛰고 싶다, 지금. 아, 진짜로 진짜로 어떻게 저요? 어떻게 속이 저렇게 꽉 차? 와.